이번 시간에는 교각사로, 교각사로. 바로잡을 교, 을과, 축일살, 소우로 구성되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교각사로라고 하는 것은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방법과 수단이 지나쳐서 오히려 일을 크게 그르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면은 바로잡을 교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을 교입니다. 글자를 파자해 보면 화살시, 화살시, 높을 교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하여 쏘려면 자세를 똑바로 정확히 잡아야 하겠죠. 해서 이 글자는 바로잡을 교가 됩니다. 화살을 이용하여 높은 곳을, 먼 곳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잡을 교입니다. 두 번째, 뿔각자입니다. 뿔각자를 파자해 보면 윗부분에 안을 포, 아랫부분이 설용자입니다. 뿔을 이때는 뿔각이니까 안을 포 설용. 자, 뿔을 안고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뿔을 안고 사용할 때에는 경쟁할 때다. 두 마리의 소가 투우라는 얘기겠죠. 사울 투 소우. 두 마리의 소가 싸울 때는 마치 뿔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양쪽 소가 뿔을 맞닥뜨리죠. 이렇게 마주보고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경쟁하는 관계겠죠. 그래서 이때는 뿔각보다도 경쟁할 각으로 기억 저장하시면 유리하겠죠. 뿔을 마치 아는 것처럼 사용할 때에는 경쟁할 때이다, 싸울 때이다, 이런 뜻이죠. 경쟁할 각, 싸울 각.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각. 경쟁할 각, 싸울 각. 그래서 뿔각입니다. 세 번째, 죽일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체해 보면, 파자 분석해 보면, 벨레, 다스릴레, 나무목, 불똥주, 몽둥이,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살신성인에서 설명된 한자어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도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일천천입니다. 일천천. 그 다음 남은 것이 하나일이죠. 천번이나 똑같이 하나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경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은 소우이다. 이런 뜻이겠죠. 논을 갈게 되게 될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논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사각형. 논을 갈기 시작할 때 좌측이든 우측이든 시발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가축은 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 번을 하나같이 왕복하면서
경작을 하는 짐승은 소다. 그래서 이 글자는 소우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각사루라고 하는 것은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얘기겠죠. 뜻은 좋으나 과도한 대응으로 오히려 일을 망가뜨린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의어로서는 과유불급, 과유불급, 소탐, 계실이 있습니다.